오늘이 을축. 을축일이야. 을축, 을축일이라고 그랬어. 자, 을목 옛날에 했어. 지난번 했어. 을목은, 을목이 꽃나무죠. 임묘진에는 어떻게, 임묘진 올해는 어떻게 하죠? 꽃 피고. 임묘진에는 꽃 피고. 사오미에는 만개하고, 그죠? 신유술에는 이피지네. 해자축에는 뿌리로 남는다. 봄에는 임묘진에는 뭐냐면 작은 꽃으로 남고, 여름에는 뭐가 되냐? 장미로 살고, 신유술에는, 신유술은 덩굴, 호박꽃. 그리고 겨울에는 담쟁이로 산다. 호박꽃은 못생겼다. 그냥 꽃을 주술 데가, 주워올 데가 없어서, 그냥 주워올 데가 없어서. 아니, 여자들한테 좋은 거잖아, 호박은. 쓸모가 있는 거지. 아시죠? 아, 호박꽃으로 이해하자. 아, 이해하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을목은, 우리가 이제 을목은 지난주에 했지만, 옛날에 언제 했지만, 이게 을목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덩굴, 덩굴 식물이야. 그냥 뻗어나감이 좋단 말이에요. 뻗어나감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뭐라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 내 멋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내 멋대로 산다. 그리고 특히나 3월달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만개를 더 한대요. 을목일주들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더 유명한, 더 강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울림을 잘 어울리고, 처세술이 좋고, 원래 갑목을 타고 올라가니까 처세술이 좋고, 그 다음에 을경합을 한단 말이에요. 을경합을 하니까, 을목일주들이 경금을 바라보잖아요. 이거 합을 한다며. 을경합을 하니까, 을목일주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집에 있는 관이 아니고 어떤 관을 찾는 거야. 밖에 관을 찾아가는 거야. 거기서 뭐를 주느냐면, 인간은, 양간은 재성을 합하고, 맞나? 음간은 그 관을 취하는데, 취하면서 똑같이 뭘 하냐면, 관을 취하면서 거기서 뭐를 얻으려고 그래? 재성을 취하려고 해. 그러니까, 을목일주는 내가 직장만 가봐라. 내가 큰 돈 번다. 너보다 낫다. 이런 형광이 내 듣는 거지. 알죠? 을목일주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죠? 을목이 아까 내가 여름에는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죠? 여름 장미라고 했어. 장미, 그죠? 장미라. 남자 장미. 장미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 만약 이런 사주가 있다. 그래. 신의 계사, 을미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어떤 탤런트 사주인데, 그 을목이 4월이야. 그럼 이게 4월에 을목이니까 뭐야? 장미야. 얼마나 유혹이 강하겠어요. 그죠?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그 여기 수생목을 했어. 4월 달에 뭐가 올라갔어? 계수가 떴으니까. 물기가 오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인기 있고 괜찮아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촉촉한 촉촉한 여자가 촉촉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 중에 남편은 누구예요? 관은 누구냐? 이게 여자면 이게 관이잖아. 이게 편관이 남 그죠? 남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금생수에서 이게 뭐예요? 식상을 쓰고 있고 목욕지에 있으니까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초년에. 근데 걔하고 어떻게 했어? 충만했어. 헤어졌다. 그럼 뭐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으니까 뭐야? 사중에 이것도 남자야. 그럼 두 번째 남자는 이거야. 계수야. 수생목했어. 두 번째 남자 괜찮네. 근데 얘가 뭐 갖고 왔어요? 사오미로? 돈 갖고 왔어. 이해했죠? 두 번째 만난 남자부터 돈 갖고 왔고 이때부터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돈 많아요. 남주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처럼 을목이 4월이에요. 장미다. 얼마나 대단하냐. 예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신금은 이걸 편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생수를 했어요. 그건 수를 도와준 거잖아요. 이때는 이 편관을 보지 말고 원래 첫 번째 온 놈도 어떤 놈이었어요? 좋은 놈이었어요. 편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을목은 일원사주는 끝까지 잘 산다. 사오미의 미토 끌고 있으니까 이게 정제인가 편제인가? 편제. 그럼 편제를 깔고 있으면 어떤 돈? 큰 돈은 괜찮고 작은 돈은 어떻게 돼요? 쩔쩔매요. 뭐라 그래요? 두부 살 때 깎아달라 그래요. 큰 돈 쓸 때는 잘 써요. 작은 돈에 대해서는 뭐라 쩔쩔매죠. 아 이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형태가 된다 이거죠. 끝까지 깎아줘야 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해했죠. 그다음에 참 을목은 아까 을목은 뭐라 했다? 마음이 착하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애교가 많다. 잠깐만, 애교가 많다. 을목이 이렇게 휘어 감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잘 휘어 감는다. 그렇죠. 착착 엉긴다는 뜻이지. 잘 엉긴다. 뭐 을목하고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을목이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키가 작고 을목이니까 올이니까 걸을 때 뒤땅거린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새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 이동하는 거 좋아한다. 철새니까 이동하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바쁘게 산다. 왔다 갔다 정차하지 않고 움직이며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자 축월에 만약에 을목이 태어났으면 이땐 겨울풀이 되잖아요. 그래서 끈질겨요. 강인한 형태가 있고 그러면 여름은 어때요? 여름풀 같은 경우는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펴요. 피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밟으면 부러져요. 그냥 딱 이렇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갑을목들이 만약에 흥망성쇠를 얘기할 때 한 번 망하면 회복이 어렵다. 딱 하고 부러지니까 깍 끊기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을목이니까 아까 갑목에 의지하고 경금에 의지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강하다. 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울리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목이니까 제가 그랬죠. 목은 한순간에 폈다가 한순간에 진다.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러죠? 지잖아. 그래서
젊어서 한때는 화려하나 노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안 좋다. 그리고 목들은 50이 넘기 시작하면 남보다 더 빨리 늙어요. 아, 목일주들이 빨리 늙어. 확 가버려. 한순간에. 그러니까 목일주들이 한순간에 가는 형출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을목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잘 어울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은, 갑목은 나무라고 을목은 뿌리고 새이며,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은 뭐가 있어야 좋아요? 화가 있어야 돼. 화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뿌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우선이다. 식상을 더 귀하게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목일주들이 약간의 손재주가 있고, 이렇게 나무의 줄기를 보면 이렇게 가늘한 건 뭐냐면 솜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늘하게 솜털도 많이, 남보다는 솜털이 이렇게 많이 나는 형태가 많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0세 가는 건 빨리. 양사주는, 사주 중에 양사주는, 을목일주가 양사주는 천천히 늙지만 음사주는 순간에 확 갈 수 있어요. 특히나 목일주들 같은 경우는, 을목일주들은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한참 안 보다 봤더니 한 번에 팍 가 있는 상태가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은, 을목은 들판에 꽃이잖아요. 꽃이야. 그러면 누구나 꺾어요, 안 꺾어요? 누구나 꺾을 수 있어요. 목일주들은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꺾으려고 한다. 괜히 뭐, 이게 잘못하면 뭐야, 쉽게 어떻게 돼요? 휩쓸릴 수 있다. 애정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을목일주들 남자들 같은 게 좀 강이네요. 여자, 예. 을목은 강해요.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을목은 약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도전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기질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을목이 있는데, 갑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 을목이 있는데 갑목이 와 있어. 그럼 뭐야? 어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울리고, 감고 올라가려고 한다.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을목이 정화를 보면, 아까 뭐를 봐야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병화를 봐야 좋아요. 정화를 보면 좋지가 않아요. 정화는, 을목이 있으면 정화가 식신의 상관 아니에요? 식신. 이건 유정치 않아요. 인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는데, 뭐예요? 이 식신의 그릇이 올바르지 않죠? 근데 뭐가 합을 했어요? 임수가 합을 했어요. 어머니가 구한 거예요. 어머니가 얘 진로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해했죠?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꽃이 펴요, 못 펴요? 꽃이 필 수 없다. 그래서 양쪽에 정화를 끼고 있으면 중단수가 있어요. 인생에 변곡점이 생긴다. 그리고 을목은 많이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냐면 개수를 좋아해요. 개수가 뭐예요? 이슬이고 안개. 그래서 수행목을 하는데, 단 이게 을목이 개수가 겨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요. 아, 그래서 겨울인데 개수가 떴어요 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못 써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건 지질은 진토예요. 수도 있고 뭐야, 뿌리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을목이 을목을 봤어요. 이렇게 아까 병화가 병화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을목이 을목을 봤어요. 그럼 경쟁자가 너무 심한 거야. 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병화가 병화를 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 다음에 을목이 뭐를 보면 을목이 병화를 보면 이게 뭐 식신인가 상관인가? 상관. 예쁘고 말을 예쁘게 한다요. 화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병화를 보면 을목인데 여기까지 정화까지 있어요. 병정이 있어요. 그럼 식상이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럼 이중 인격자야. 생각이 많다. 다중 인격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을목이 아니고 병정이어도 그렇죠. 네. 이중 인격자 베풀음을 잘한다. 그 다음에 을목이 병화를 보면 태양이라 좋긴 한데 이게 역마성이기 때문에 병화가 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이동수가 심하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이걸 나중에 네 가지 글자를 다 조합을 시킬 건데 을목이 무토가 있으면 산 위에 핀 뭐가 돼요? 꽃. 그 비군이에요. 비군이다. 산에 있는 스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경금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걸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렇게 떠 있는데 그럼 뭐야? 바위에 핀 꽃. 이렇게. 자, 을목일주들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을목일주가 임묘진이 다하고 지금 사오미가 끝나면 임묘진이 끝나면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을목일간이 지금 인묘진 대운 세운 끝났어요, 그죠? 네. 끝났어요. 그럼 이게 뭐 이 뿌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없어 끝났어. 뿌리가 없죠, 그죠? 뿌리 없어. 이제부터는 이게 을목일주가 오면 이제 인묘진이 다 왔으니까 그럼 뿌리가 없어졌으니 게 뭐야? 몸이 피곤하다. 만성 피로. 그다음에 디스크. 몸 관리 잘해라. 남모르게 몸이 힘들다.